네, 퇴근길 라이브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박근영 부장님께서 또 자료를 주셨는데, 네. 제가 시간을 뺏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식구 다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 같이 했고요. 예, 이번에는 장모님하고 다들 저희 집에 모여서 그냥 스테이크 썰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하고, 예, 뭐 그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 3% 저기 채팅창에 은진님께서, 네. 아, 오늘 박군영 너무 귀엽다. 네, 귀엽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또 한마디에, 부장님 미소가 또 예, 아까 한박 웃음을 아까 지었거든요. 네. 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여성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 예, 귀엽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흔히나 말로 귀여우면 끝났다는 표현이 있죠. 귀여움은 못 참습니다. 예. 귀엽다는 칭찬 자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장님에게.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명륜중 앵커가 이제 호주 가 있잖아요. 예. 저의 젊음을 불태운 것도 호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본다이 비치에 아마 누워 있을 것 같은데 오. 시드니와 멜버른은 저의 뭐, 그쵸 한창 그 저의 열정을 태웠던 그 한때가 있었어요. 추억이 네, 많으시겠군요. 뭐 저는 멜번 대학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생각처럼 같이 네. 조금 좀 그렇죠. 너무 강한 드립으로 가시면 아, 안 됩니다. 예. 지금 아, 늦은 밤이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제가 딴건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수위 조절해 주시고. 네. 지금 추억을 복귀해 보면 예. 저랑 결혼하겠다고 한국을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동남아 그 여학생이 참 생각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뭐 한번 얘기해도 예. 되나요, 이제? 아무튼 그 친구인데 태국 친구였는데 예. 뭐 집에 아버지가 리조트를 하는데 야. 예, 저랑 결혼하면 뭐 한국에 리조트 하나 세워주겠다 그러길래 좀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겠다 그러길래 아, 예. 진짜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고마해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고마해라.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야. 아,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 20대 때 이제 거기 갔었기 때문에 어. 거의 한 지금 이제 25년 정도 됐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으면 예. 그 친구들은 다 이제 왕족이나 뭐 그런 아주 초상류층의 그 예.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그런 집안에. 예. 그걸 그땐 저는 몰랐죠. 아니, 네. 어제 그 장모님하고 스테이크 써셨다고 아까. 아, 그건 이제 뭐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도 뭐다 과거가 있을 거고. 예. 저도 한창 그 젊었을 때 네. 청춘의 어떤 기억은 아름답게 갖고 있어야 네. 되죠. 제가 아, 지금 그렇죠. 사회자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로 시장액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수위가 더 일단 깊어지면 안될것 저는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됐다라고 이제 아, 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뭐 제가 한번 잘못한 건 저는 사실 없죠. 박근영 부장님이 2023년까지만 사시는 줄 알았어. 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살고 살짝 후회하고 아,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어쩌면 제가 지금 리조트 대표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이거 더 가면 아, 큰일 납니다. 네, 수습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이갭 상승 출발한 시장은 기관의 선물 매도 속에 주가의 수 선물이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피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주춤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초전도체 그리고 인터넷과 PCB, 건설기계와 보험 등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9시 15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전환했고요. 코스피도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예, 지수는 주춤했지만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예, 그 외에도 화장품 면세 그리고 통신 지주사 등의 반등도 특징입니다. 이 시장은 연말 양도세와 배당 등의 주요 수급 이벤트 대기 속의 관망세였는데요. 이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로 들어왔고 역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급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하락 견인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는 2차 전지와 엔터 중심의 하락이었는데 엔터는 좀 아쉬운 게 이제 블랙핑크의 뭐 제니 씨가 뭐 1인 기획사 세우면서 좀 전반적으로 센티가 좀안 좋았죠. 예. 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수세 강화로 1시 50분을 지나면서 주가의 선물 반등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아주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하이닉스가 좀 주춤한 반면 전자는 꾸역 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다는 점이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국내 증시는 연말 폐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에서는 대주주 확정 기준일 매도 물량이 출현했고 예. 개인 매도세가 지속됐는데 오늘 1조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1조 원 이상 매도하면서 기관의 대량 매수를 일단 지수 하방은 지지한 모습이었고요. 뭐 사실 기계적인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 대주주 확정 기준일 재료 소멸 때문에 뭐 내일 다시 개인들이
다시 사들어오는지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대형주나 바이오 업종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머티라든지 LGN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대형주가 좀 약세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대형주 지수 하락을 또다시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마감에서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는 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점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네. 뭐 사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연말은 약간 좀 조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국내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늘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투자 회피 물량들이 실제로 많았고 저도 영업점에 있지만 매년 제가 12월 한 달 동안만 주식을 뭐 몇백억 단위 매도했던 것 같아요. 400억, 500억 단위 매도를 하는 달이었는데 예. 이번 달은 사실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한도 자체가 늘어났다 보니까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매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분명히 호재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로 연말 랠리 나오는 건 뭐 내년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가. 우호적이다. 전자야말로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서 뭐 미국 시장의 산타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오랜만에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이제 시총 2위 종목이 어떤 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내년에 주도 섹터의 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국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내년 초기 장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중국에 관련 그 게임 관련의 규제가 지금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좀 지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뭐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게임에 대한 센티가 사실 연내 별로 안 좋았죠. 뭐 사실 상반기에도 특별한 뭐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 게임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매출이 좀 나오다가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매출 좀 꺾이면서 좀 이렇다 하게 좀 눈에 띄는 좀 그 신작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도 밸류에이션도 많이 빠지고 종목도 힘이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이제 게임과 관련된 약간의 규제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되게 좀 웃기게도 그날 규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도 또 판호 발급을 그날 같이 해버리는 약간 이상한 스탠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된 뭐 게임주들도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국내도 중국 쪽에 매출이 좀 크게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이제 금요일에 흔들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23년 뭐 12월에 어쨌든 중국의 외자 판호 40종 발급 중에 첫 번째 사진 중에서는 3번. 3번. 세 번째가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이고요. 그다음 사진을 좀 띄워 주시면 요거는 이제 빨갛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21번째하고 25번째 이게 있습니다. 21번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건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게임이고요. 아, 그래요? 재밌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참 재밌게 잘 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25번이 이제 미르 M인데 이게 모광 쌍용이라는 게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르 M으로 이제 위메이드 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개 정도가 일단 상장사 뭐 관련해서도 국내 게임이 일단은 판호 발급이 일단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 새로운 규제 초안이 발표됐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더 복기를 해드리면 매일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으로 게임하는 경우에 연속으로 여러 번 충전하는 경우에 보상을 금지한다이고요. 두 번째는 경매나 투기 활동을 통해서 값비싼 거래를 제공 묵인하는 것을 삼가한다. 이게 뭐냐면 아이템 거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칼이라든지 뭐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화를 강하게 해놓은 거를 아이템을 비싸게 이제 내놓고 거래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전 한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부과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좀 돈을 많이 너무 쓰는 것을 좀 경계를 하는 뭐 그런 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제 발표 이후에 중국 게임사나 중국 게임 시장 노출도가 높은 국내 게임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위메이드, 데브시스터 등의 주가들이 이제 금요일날 하락세를 보였는데, 근데도 이제 같은 날 중국 정부가 외자 판호 40종을 어쨌든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NC소프트, 아까 말했던 블레이드 소울 2, 그다음에 위메이드, 미르 M이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4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이 또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확장적으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판호 대기 중인 게임사들의 주가는 좀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단 이제 중국 시장 내에 쉽지 않은 흥행 가능성과 그다음에 낮은 RS 등을 고려한다면은 중국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내년 1분기 중국형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랩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BM이 이제 화평 정령의 규제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크랩톤은 좀 반등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RPG 유류는 규제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했고, 판호 관련해서는 아마 흥행 장담이 어려진 환경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대신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진을 좀 띄우시면은 크랩톤의 화평 정령 관련된 매출 비중 추이 비중인데 파란색이 전체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부분이 이제 화평 정령 관련된 그 게임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뭐 33%에서 뭐 20%대 중반 정도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긴 한데 그래도 한 개 게임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뭐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예. 이런 비중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위메이드의 중국 로열티 매출 비중 추이인데 파란색이 전체 매출 비중이고 회색이 이제 라이센스 비중입니다. 그래서 23년 3분기에는 라이센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위미드 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위메이드나 넷마블, 데브시스트 외에 엔씨소프트가 중국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24년에 중국의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판호가 추가로 발급된 것에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일 수 있다. 아. 오히려 이제 빠진 것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또 매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코멘트였고요. 예. 다울투자증권은 중국 게임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기업으로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크랩톤과 위메이드를 관심을 두러 줬습니다. 이제 산업의 비중 확대를 좀 망설이는 것은 결국 이제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 업황의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밸류가 찼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TL 같은 경우도 엔씨소프트가 새로 내긴 했지만 네. 다울투자증권의 기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엔씨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목에 찼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NC와 넷마블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이미 충분히 반영한 주가라고 평가를 한 반면 크랩톤과 위메이드는 관심을 둬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크랩톤 같은 경우는 아마 최악의 신호를 가지는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주가 별로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신장 모멘텀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매수 추천을 했고요. 미르엠의 외자 판호를 받은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판호 발급 기대 그리고 내년 1분기 신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를 했고요. 미래세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크랩톤하고 위메이드를 똑같이 미래세증권도 발급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예. 위메이드하고 크랩톤 두 회사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역시 그래요? 예,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중국 게임 판호 발급 현황인데 22년도부터 보면 22년 중반 정도에 60개, 뭐 70개 이렇게 좀 쭉쭉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2년 4분기 판호 발급량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게임주 주가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가가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00건 이상의 발급이 일회성이 만약에 아니라면 예. 하나증권에서는 1월 신규 정책의 최종안에 또 만약에 이번 최종안에 너무 이제 급진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또 말을 한 게 있으니 예. 약간 후퇴하면서 100개 이상의 판호 발급이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과거 22년도에 4분기에 이렇게 판호 발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실선처럼 이렇게 막 올라갔던 이런 영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좀 기대하는 그런 예. 이슈도 좀 코멘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규제를 하고 또 판호 발급을 추가로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이 산업 전체를 약간의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테크 주들 정말 망가졌을 때 그게 아직 우리는 남아 있잖아요. 두려움이 남아 있고 우려가 남아 있으니까 아 이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결국은 흥행 여소일 것 같아요. 예. 흥행 여부 얼마나 정말 흥행을 하냐 여부고 게임주는 사실은 약간 피로감이 있죠. 뭐 아무리 신작을 내도 리니지 라이크류로 다들 이제 분류가 되면서 예. 그 게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예. 이번에 규제는 결국은 MMORPG와 RPG형 과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되는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 장르가 아닌 장르 쪽에서 매출 좀 의미 있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비단 중국에서 매출이 흥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예.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한국 내에서도 사실 신작 게임 중에 예. 그렇게 새롭게 막 반응이 막 올라오는 게임들이 예.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랩톤과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거래가 되고 있으니 신작의 모멘텀도 올해 뭐 조금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예. 사실 각 게임사마다 신작의 모멘텀은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 집중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주의 투자는 대부분 다 신작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오르고 신작이 발표되고 빵 열었을 때 터졌다 이러면 그때부터 주가 빠져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르고 예. 예, 딱 첫날이나 흥행이 딱 올랐을 때 그때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해서 예. 그때부터 차익실현이 나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 다양한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플로우라고 한다면 뭐 저점에서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상반기에 좀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모든 게임주가 다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죠. 각 증권사마다 어쨌든 지금 크래프토나 위메이드를 좀 동시에 좀 공동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예. 두 회사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 애플의 비전 프로 뭐 내년 2월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나오면 누가 살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예. 가격이 워낙 비싸다고 하고 막 이게 전문가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범용 제품으로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좀 있는데 또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실히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되면 하드웨어만 팔아가지고는 이게 뭐 과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논의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지금 IT 매체인 9to5Mac 이란 쪽에서 애플 관련된 전문 분석과 거밍치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밍치는 뭐 대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상당히 좀 애플 관련된 내용은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애플이 비전 프로가 내년 1월 말까지 제품 준비를 한 뒤에 2월부터 출시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밍치에 따르면 비전 프로의 대량 출하는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고 출시 시기는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 비전 프로 헤드셋의 출하량은 약 50만 대 수준을 추산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50만 대라고 하면 사실 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가격도 비쌀 거고 근데 기존 추정치가 40만 대까지 추정치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디스플레이든 뭐든 조금 뭔가가 개선됐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미세하게 일단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약간 변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도 애플이 비전 프로에 예, 2월 출시를 목표로 중국 공장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소식을 전해준 바가 또 블룸버그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플렉스라든지 QSI, 핑거, 뭐 버넥트 등의 일부 메타버스라든지 뭐 AR, 뭐 VR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요. PCB 업체도 좀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공유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자, 뭐 두 분이 워낙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내용을 네, 보시면 다 읽었습니다. 벌써. 첫 번째는 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데 이쪽에 안드로이드 폰의 재고 보충은 5월에서 7월에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고 보충은 중국 시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화웨이가 8월 말에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한 이후에 예상보다 좋은 수요 때문에 부품 구매를 늘렸고 경쟁사들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면서 하반기 재고 보충의 속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약간 삼성전기란 이런 쪽이 조금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요인으로 이야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회복 강도에 따라 예. 주가가 움직이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고 보충은 24년 1월경에 종료할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강력한 재고 보충 모멘텀과 수요 구조 개선과는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이어질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는 된다.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작년에 재고 보충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건데 추가로 이어질지는 좀 수요를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비전 프로와 관련된 거멘츠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 이게 뭐냐면 24년 출하량이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현재 생산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1월 첫째 주에 대량 출하를 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매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거멘츠의 자료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PC나 스마트폰의 향후 교체 수요에 핵심으로 봤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에 방점이 있는 걸로
봤고요. 관련된 벤더,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브랜드, 프로세서, 컴포넌트 등 운영체계 벤더는 AI 기기에 대한 사용자 인식 구축이라든지 사용자의 행동 확립 그리고 타사 개발자 지원들의 관점에서 AI 기기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쭉쭉 나오고 하드웨어 사양은 세 번째 보이는데 이건 뭐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에서 20의 토큰이 어떻고 뭐 AI 컴퓨팅 파워가 어떻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AI 관련된 벤더들이 24년 핵심 포인트로 AI PC, 스마트폰 중심으로 집중 홍보가 예상되었는데 따라서 그 모멘텀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네, 4번에 나옵니다. 4번에. 4번에. 4번에 보시면 그 전시 이벤트가 CES 1월에도 나올 것이고 MWC가 2월에 나올 것이고 WWDC 2월, 그 다음에 컴퓨텍스가 2월, 그 다음에 구글 IO가 5월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미디어 이벤트가 9월, 그 다음에 IFA가 9월, 애플 맥 미디어 이벤트가 4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신제품 미디어 이벤트가 하반기, 이렇게 주요 브랜드마다 신제품 발표 등이 AI, PC, 스마트폰 관련된 공급망의 주가가 촉매제가 이때이때마다 계속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PC나 스마트폰 관련된 뭔가 출시가 1년 내내 이 시점에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 수요의 기기에 대한 부분이나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계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IT 분야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거죠.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이 분명히 수요를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 또 테마가 만들어지면 중소형주주 입장에 상당히 파워풀한 또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 등장 분명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실제로 매출로 확인해가지고 물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는 어차피 기대감으로 반영될 거니까 관련주로 내년에 저도 개인적으로 1분기, 2분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 플랫폼스의 사실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드웨어 시장을 확 바꾸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용 50만 대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뭐 알 수가 없고 뭐 나와봐야 또 이제 아는 거니까. 그게 뭐 가격이 워낙 비싸고 뭐 대중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전 프로를 사서 내가 얼리 어댑터로 하겠다 하기엔 좀 너무 좀 멀죠. 몇백만 원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시장에 출시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평가를 좀 보고 범용 제품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게 ASIC, 그러니까 ASIC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슈가 또 이제 오늘 약간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분명히 아니긴 하나 HBM 다음으로 이야기되는 것들 그럼 CXL도 좀 이제는 정말 봐야 된다. 어떤 게 정말 수혜주일지 봐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주문형 반도체가 나오면 결국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DDR5로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IP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 그래서 각각의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조금 쉬고는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결국은 정말 핵심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관련된 스타디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년에도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끌고 갈 것들은 반도체 쪽이 좀 더 뭐 좀 주도주로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공동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처럼 연초에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M이 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CXL도 마찬가지고 뭐 PIM도 마찬가지고 ASIC 같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관련된 개념들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수혜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수혜주로 연결이 된다고 확인되면 그 주가는 조금 고밸류를 받더라 하더라도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반도체 섹터를 제대로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좀 괜찮았어요. 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 때 제약바이오는 제가 조금 더 언급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네네. 지난 금요일 방송을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물론 이제 한미 그룹도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좋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셀트리온도 살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제1차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오늘 이제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첨생법 개정안 통과했다는 투자 심리 개선도 지속이 됐고, 두 번째는 PC 하락세 지속 때문에 글로벌 금리 하락 수혜 기대감 이제 결국 제약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결국 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주 가운데 가장 못 오르고 오히려 주가가 빠진 섹터가 뭐 2차 전지나 딴 거는 좀 움직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가 거의 1년 내내 못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가운데 뒤처진 것 중에 이 금리 인상 관련된 피해주로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때 이게 접어들면서 올라온다 이러면서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11월 미국의 PC 데이터 발표입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주말에 발표된 거잖아요. 보시면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거 딴 거는 좀 차치하고요. 네. 그 패드에 이렇게 여러 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패드에 빨대 꽂고 기사 쓴다는 닉 히밀하우스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의 그 트윗에 따르면은 최근 6개월 데이터를 연율화를 해보면 이게 1.9%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패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2%대 예. 이거는 이제 하향 돌파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닉 티미라스 기자의 트윗에다가 예. 본인이 평가 분석 자료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6개월 데이터만 놓고 연율을 하면 1.9%까지 팍 떨어지니까. 아, 근데 이분은 다 맞췄잖아요, 사실. 거의 빨대 꽂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미리 시장이 간볼 때 닉 티미라스 기자를 통해서 약간 흘려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예. 아무튼 뭐 인플레 관련된 지표는 일단은 어쨌든 하향 안정화가 확실히 되고 있는 길로 가는데 예. 근데 그 외에 그러면 경기 지표가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경기가 침체로 빠진다거나 경기가 부러진다는 지표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네. 굉장히 좀 견조한 경기 지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잡아가면서 경기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이런 지표가 가니까 사실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좋게 보이는 거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지표가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결국 이 관련된 수혈수 가는 거고 최근에 10월, 11월 접어들면서는 미국 쪽도 빅파마들은 쉬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는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쉬고 있지만 중소형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미국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 ETF나 이런 쪽도 미국 쪽은 수익률이 25% 이상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10월, 11월 뭐 두 달만 해도 그렇게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 수익률이 좋으니까 국내 제약바이오들은 빅파마들보다는 미국의 중소형 헬스케어 쪽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쪽도 중소형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SK증권의 보고서를 좀 인용해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텍 쇼케이스 관련된 국내 참여 기업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관련된 참여 기업이 발표 진행 등들 포함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이제 밑에 쪽에 이제 조금 중소형주들이 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표로 좀 참고해 보시고 뭐 이 관련해서 이제 상장사들 좀 중심을 추려서 예.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의 항체 약물 접합제 ADC입니다. 이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또 긍정적인 한의 몸이 됐죠. 라이센스 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좀 뜨문뜨문하던 계약이 일단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야. 계약 규모가 17억 달러, 그러니까 2조 2,457억. 의외로 굉장히 높은 계약이죠. 상당히 대단한 계약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계약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선급금 1억 달러를 일단은 뭐 추정했고요.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 2억 달러, 그리고 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얀센이 이제 전 세계 개발과 상용에 따른 권리를 갖고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 2상 시험물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얀센이 단독 개발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책임질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간만에 좀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분석제 그다음 바이오스밀러 뭐 이런 관련된 뭐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등등 제약 업체 등도 근데 예.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다음 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시면 미래세증권에서 24년 이제 전망 자료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을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어떤 종목을 보자인데요.
국내 업종 강세 구간에서는 뭐 주요 이벤트가 한미약품 등등 예전에 있었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오른쪽에 보시면 SK바이오팜, 유한양이 등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미래증권에서. 그리고 M&A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활발한 M&A가 이제 대규모 M&A가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 그게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늘바이오파마와 레오켄바이오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서 이야기를 했고 비만은 역시 한미약품 이쪽을 수혜주 거론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당장은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큰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오늘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가 빠진 이후에 거의 움직임이 두 달 정도 없었어요. 근데 그 CDMO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실적이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CDMO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결국은 뭐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도 좀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너무 안 간다. 맞아요. 이게 뭐 좀 오래됐잖아요, 사실.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좀 압박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대형주니까 무겁고요. 아, 무거워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CDMO 관련된 글로벌 회사들이 다 안 좋아요, 실적이. 다 부러졌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들 입장에서는 CDMO를 별로 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만 좋다고 삼성 바이오만 사지 않고 CDMO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 바이오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고 주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뭐 물론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도 있겠지만 셀트리온 내년 하반기 정도에 어닝 모멘텀이 있다고 보면 뭐 삼성바이오는 3분기 계속적으로 3분기도 어닝 서프가 나왔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목을 못 받은 게 조금 아쉬운데 결국은 뭐 키 맞추기를 중소형주 가고 나면 어느 정도 큰 것 중에서도 좀 이건 너무 못 움직였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내년도 금리 인하에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또 넓게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뭐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장 역시도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나 이벤트 좀 수혜주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어 공부 좀 필요할 것 같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부장님께서 네 번째 주 수조 준비해준 요거는 또 신의 자료실에서 함께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모자라네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저희가 한번 많이 기대하고 박근영 부장님의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내일 또 귀여운 박군영님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